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엄청나져 가고 있습니다. 첫회 시청률이 고작 0.9%밖에 되지 않았던 우영우는 2회, 3회, 그리고 최근 8회, 9회까지 시청률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비단 우영우의 인기는 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영우는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가장 많이 본 콘텐츠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신생 채널 ENA 채널에서 동시 방영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을 넘어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비영어 TV 부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영우는 전주 대비 약 90% 상승한 4,584만의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TV 부문 전체 콘텐츠 대상 글로벌 순위도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우영우의 인기는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장르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극중 여주인공 우영우와 같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실제 존재하기는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최초의 자폐증 변호사가 된 헤일리 모스입니다. 헤일리 모스는 말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100피스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뛰어난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언어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시작했고 정규 수업에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리고 그녀는 우영우처럼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한 정확한 기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헤일리 모스 역시 우영우의 팬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영우 캐릭터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크게 공감하고 있다. 드라마 속 한국법은 미국법과 큰 차이가 있지만 우영우라는 캐릭터에는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우영우가 사회에서 수용되는 동시에 소외된다는 사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변호사로 활동하며 두 가지 모두를 경험했다. 자폐증이 있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영우 변호사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헤일리 모스의 경우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집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실제 사람들의 궁금증을 판타지 및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지금껏 보지 못했던 드라마의 한 장르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률로서 그 인기를 우리는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현재 넷플릭스 글로벌 드라마 부문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지옥대처럼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도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물론 불법이지만요. 그리고 지난 22일 중국 황구시보 12면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다룬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국 언론의 반응을 분석했고 마지막에는 자폐를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황구시보 온라인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황구시보의 경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정식 수입도 되지 않은 드라마 우영우에 대한 평가를 기사화했을 정도라면 현재 중국 내에서 우영우 드라마가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서 우영우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9.3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정식 수입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가까지 매기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심지어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에서도 지난 오징어 게임 때처럼 우영우는 난리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SNS에는 현재 재미있다부터 시작해 완성도가 뛰어나다, 일본에서 리메이크했으면 어떤 배우가 어울린다 등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너무너무 재밌어, 난 지금 6화까지 봤는데 영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정 변호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새벽이 됐어, 애니메이션은 별로 안 보는데 친구들에게 추천받아서 킹덤을 보고, 스파이 패밀리를 보고 배첼러 재팬을 본 다음 다시 한국 드라마로 돌아왔어, 넷플릭스에서 혹시 우영우를 보셨나요? 6화를 보다가 훌쩍 울어버렸습니다.
내 아이를 꼭 껴안고 싶어지는 드라마입니다. 라면서 저마다 드라마를 보고 재밌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영우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드라마 우영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온라인 쇼핑몰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영우 아이템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특히 우영우가 수시로 메고 나오는 갈색 크로스백이 큰 인기인데요. 이 가방은 국내 브랜드 세미코드의 제품으로 알려졌고 가격은 17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회차가 거듭될수록 인기는 계속되고 있고 현재 3차 예약 배송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목으로 제작된 고래시계를 비롯해 향유고래 모양의 키링, 심지어 가격이 무려 44만 원이나 하는 2019년 11월 출시한 제나이저의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또한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몇몇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품절 상태가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드라마 우영우는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드라마로서 실제로 제2의 오징어 게임이 아니냐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모두 보고 다음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8화까지 정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탑5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다리다 지쳐서 1화부터 8화까지 다시 한번 정주행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전 우영우 대사를 외우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명작으로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 이 시리즈는 정말 최고입니다. 대사와 연기 모두 완벽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하루빨리 할리우드에 더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한 사건을 쭉 밀고 나가는 드라마가 대부분인데 이번 우영우는 사건을 다루는 유형도 다양하고 사건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매회 다른 케이스에서 우영우가 발전해가는 것을 보고 난 완전히 반해버린 것 같아. 이 시리즈 캐릭터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K-드라마도 아닌 게시판에서도 이런 글을 봐서 너무너무 기쁘기도 합니다. 지금 난 8화를 보고 있는 박은빈과 진경의 연기는 정말로 대박이었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완전 대박 작품이야. 내 인생 드라마가 될지도 모르겠어. 한국인 아내와 이 드라마 정말로 재밌게 보고 있어. 근데 법정씨는 얼마나 정확한 거야? 미국이라면 판사들이 법정 모독으로 캐릭터들을 모조리 쫓아낼 것 같은데 난 박은빈이라는 우영우 역할을 맡은 배우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처음 봤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 지금까지 나한테는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완전 명작입니다. 다음 주 구교환 카메오 출연에 흥분한 사람 혹시 또 있습니까? 저뿐인가요? 다음화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우영우가 미국 넷플릭스에서 탑10에 진입했어.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이 오리지널 넷플릭스 제작이 아닌 드라마에서는 2022년에 처음인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